네, 이제 이어서 테너 색소폰도 좀 개봉을 할 겁니다. 네. 모델명은 JTS-700Q 테너 색소폰의 700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코스모스가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반도리 야나기사와 네탱키스 요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리턴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JTS-700Q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금청색? 회색? 짙은 회색? 앞뒤를 또 바로 오픈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네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 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게 단순하게 이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네. 네. 요 오평키. 네. 아. 요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가다는데 소리가 안 나신다는 분들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를 끼우실 때, 이게 힘을 줘서 끼우기 때문에, 여기가 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평키 보호 차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 저희가 이제 반도린 에이전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비닐에 보시면, 여기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어요. 이 홀로그램 스티커가 뭐냐면, 코스모스에 정식으로 입고된 리드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스는 선생님 저 처음이신가요? 엘토는 제가 불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 테너는 네, 처음 불어봅니다. 아... 혹시 괜찮으세요? 얇은 거를 붙일까요? 네. 아, 이렇게 또 네. 이제 저희 반도린 걸로 네. 하겠습니다. 와 악기 언박싱 피스 자 그러면은 시연 영상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도 새거 피스 리드 다 새건데 네. 그 궁합도 좋은 것 같고 테너의 그 뭐 특유의 그 약간 그 묵직한 사운드 그런 게 잘 잡혀 있고 이 재질이 좀 다른 악기보다 좀 두껍다 그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뭔가 이게 조금 더 단단하고 이게 좀 두꺼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일단은 그 느낌이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타이안이 붙어 있으면 기술력이나 이거는 뭐 울등하다는 거를 뭐 많은 색소폰 유저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피터 악기를 믿고 많이 이렇게 또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테너 색소폰 1100 모델을 저희가 이제 제가 개봉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앞에 다 똑같으니까 그냥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코스모스 서초점으로 와서 강영준 차장님을 찾아오면은 아, 약간 뭐 DC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니, 감사해. 예, 그럼요. 이 악기가 약간 무게감 좀 있는 거. 그게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질이 도움이 살짝 미세하게 두꺼워서 약간 이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네요, 솔직히. 네. 처음 소리부터 딱 다르네요. 네. 무게감이 네. 확실히 있어요. 저 악기가 뭐 나쁘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닌데 확실히 그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무게감이 더 있는 것 같고 전체 밸런스가 이 악기가 그래도 조금 잘 잡혀 있어서 아마 이제 합주나 이런 걸 할 때도 이게 좀 더 그냥 뭐 음정 같은 면에서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합주에 좀 더 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두껍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열이나 민감한 게 덜해서 음정을 유지하고 이런데도 약간 좀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가 악기 그리고 고가 악기를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불어봤는데 네. 한두 곡 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악기를 한 한두 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아 이게 확 때 차이가 아,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가 좋으니까 이제 비쌀 건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재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악기가 다른 악기보다 그 재질이 좀 두껍다고 하시면은 2시간, 3시간 연주를 해도 음정이 많이 네.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700 시리즈하고 1100 시리즈하고 다른 거를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뭐 패드라든가 테넌 같은 것도 다 다르기도 한데 뭐 재질도 다르고 1100 시리즈는 이게 수제넥이라고 해요. 소나퓨어라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주피터에서 이제 붙이기도 했고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좋으니까 가격이 좀 높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실험을 저희끼리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옐로우 모델에다가 실버 넥을 꼈을 때 넥이 좀 중요할까? 넥 하나 바꾼다고 소리가 좀 달라지나? 저희가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700 모델. 700 모델. 네. 그리고 이건 이제 1100S 모델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넥만 바꿔서 이제 시연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소리를 이 실버 넥으로 한번 또 잡아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실버랑 골드의 약간 그 차이가 진짜. 있잖아요. 아, 그걸 또 믹스를 해놓으니까 좀 뭔가 새로운 맛이 네네네. 나고 나중에는 실버 바디에 골드 넥도 한번 껴보시면 이따 드네요. 오늘 이렇게 루카스 선생님 모셔가지고 주피터 언박싱을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네. 저희 구독해놓으시면 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선생님 네. 저희가 시간 되실 때 좀 시간 많아요. 자주 부르셔도 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